자, 이 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인데요. 우리 기본서 53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기본서 6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여기 지금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사진 파일이라서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기본서 여러분들은 61페이지 보시면 요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 61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절차라는 것은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 절차. 왜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개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관청, 즉 시군구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등록관청에 하면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통지를 받고 나면 보정 설정을 하고 나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고요. 등록증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장 등록은 언제 하냐면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는 표현 다 맞습니다. 엄밀히 보면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보정 설정한다 이거는 X가 되겠죠. 왜 등록증에 등록된 조장을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업 절차를 먼저 봤고요. 55페이지, 우리 기본서 55페이지 등록 신청입니다. 55페이지 볼까요? 55페이지 등록 신청 나와 있죠. 등록 신청인데요. 등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게 양가로 2번 보십시오.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예, 제외 동그라미 하세요. 기본서 55페이지 양가로 2번의 첫 번째 줄 제외 동그라미. 포함이 아니고 제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은 시험에 두 번 출제됐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만 안 두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나무 사무소에서 좋은 물건 빼돌려가지고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만두고 개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그 제외 동그라미 하십시오. 55페이지 기본서 양가로 2번의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인데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예, 시장의 경우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우리는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구가 없으면 시장, 군수가 되겠죠. 구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예를 들면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수원시장이 등록관청이 아니라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무조건 X. 56페이지 기본서 56페이지 등록신청서류입니다. 양가로 3번 56페이지에 있죠. 등록신청을 하려면 등록신청서 당연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입니다. 4번 원본이 아니고요.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소유권 확보라고 하면 나무 건물에서는 중개사무소 불가능한 거죠. 예, 나무사무소에서도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공통서류 4개 외에 추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 법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번 시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등록 기준인데요. 먼저 등록 신청 수수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이사가 시험을 실시하니까.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시군구조례입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는 이제 다음에 할 텐데 이것도 역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기본서 57페이지에 있죠? 예, 기본서 57페이지 펴가지고 체크하시고요. 수수료 내는가 안 내는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본서 57, 58페이지에 있는데 등록 기준 별표하십시오. 자, 57페이지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두 개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하는 거 두 개입니다. 기본서 58페이지 양가로 2번에 법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개 하세요. 58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양가로 2번 법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5가지입니다.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한다 하면 X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제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법제 14조 업무인데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법제 14조에 있는 거 6개는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포함이 아닙니다.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시험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 7명이면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면 된다. X죠. 6명이 2명 이상이면 6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면 2명 이상이고 7명은 2.33명이니까 사람을 2.3으로 정할 수는 없고 쪼갤 수는 없으니까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번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죠.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하다. 이번 시간에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 기본서 58페이지 양가로 2번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 기본서 62페이지
6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죠? 양가로 3번에. 중개업 등록사항은 통보됩니다. 등록사항은 통보되는데 등록증 재교부사항은 통보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은 이거 기억 하나만 알면 되겠죠? 등록사항은 통보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니고. 그러나 등록증 재교부사항은 통보되지 않는다.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 예, 이중등록, 이중소속입니다. 기본서 63페이지 맨 밑에 6번, 양가로 6번에 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면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1년 이하 2천억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이라는 거 뒤에 다시 나오는 거 미리 적어놨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둘 다 절대적 등록 취소, 둘 다 1년 이하 2천억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소속공인회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다.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63페이지 체크하시고요. 맨 밑에 6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자, 그 다음에 등록 효력 소멸 우리 65페이지 기본서 65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자인데요.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죠. 효력 소멸은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한 자나 처음부터 아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나 모두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되지만 66페이지 기본서 66페이지 66페이지 펴세요. 66페이지 효력 나와 있죠? 계약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즉 무자격자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매매 계약을 중개해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단지 처벌받을 뿐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고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를 받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 있기 전까지는 무등록 개업공개사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 같은 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다. 등록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곧바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취소해야 비로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해야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사망, 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이 없어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일신 전속적이므로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등록의 효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고요. 단지 처벌받을 뿐이다. 자, 우리 기본서 68, 69페이지 보십시오. 68페이지인데요. 이게 68페이지 등록 신청서에는 개업공개사 종별이 두 개입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두 개고요. 기본서 69페이지를 보면 69페이지 보면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입니다. 즉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한번 폐업하면 신규 등록은 불가능입니다. 다시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따라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등록 신청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예, 등록 신청서에는 법인하고 공인회사 두 개밖에 없죠. 68페이지 기본서. 그러나 등록증, 등록증에는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등록증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에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동일하다. X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두 개 종별이, 등록증에는 세 개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등록에 대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등록 절차 중에서, 개업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본서 58페이지 맨 밑에서 열 번째 줄 양가로 2번.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그리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에는 3번에 있죠. 예, 카페에 보면은 자료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있습니다. 꼭 출력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